슬로바키아 의회가 유로존의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해 마련된 유럽 재정안전기구 확대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 해결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박종률 기자입니다. 그리스를 비롯한 유로존의 재정위기 해법으로 추진돼 온 유럽 재정안전기금의 증액 법안이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습니다. 슬로바키아 의회가 유럽 재정안전기금의 대출 여력을 증액하고 기능을 확대하는 법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입니다. 4개 정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의 제2당인 자유와 연대가 법안을 지지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이들은 유로존 회원국 17개 나라 가운데 가장 가난한 슬로바키아가 자신들보다 더잘 사는 그리스를 지원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을 비롯해 유럽은행의 자본 확충 등 유로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계획이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유럽 재정안전기금 법안은 유로존 17개 회원국이 모두 승인해야 발효되는데 마지막으로 슬로바키아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그리스에 대한 구제 계획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유럽 재정위기 해결 가능성이 또다시 불투명해지면서 미국과 유럽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CBS 뉴스 박종률입니다.